안녕하세요. 주연 캘리그라피입니다. 지난주에 한 글자 단어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 단어 쓰기까지 주요할 부분과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좀 더 길게 한 줄 문장까지 가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하였으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단어 연습을 잘 하셨죠? 제가 들꽃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면서 얘기해 볼게요. 들꽃이라고 써봤는데요. 들꽃 이렇게 굵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죠? 그래도 여기서 단어는 들꽃으로 보고 그 다음 처럼이라는 글씨를 써볼게요. 이렇게 쓰는데요. 이 굵기, 이 굵기 점점 더 뒷부분이 더 가늘어지고 있는데 굵기를 첫 시작은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자 이렇게 처럼이라든가 은는 이가 은는 이가 을을 이런 것들은 조사잖아요. 주어 뒤에 오는 조사 이런 건 쓸 때는 조금 더 앞에 있는 주어 이 단어보다는 조금 더 들어서 굵기를 다르게 써줄 거예요. 또 다른 거 써볼게요. 서툴더라도 얘는 시작은 서툴더라도 라고 하지만 이렇게 시작했다면 그 뒤로 오는 더라도 조금씩은요 들어서 굵기를 가늘게 얘네들보다는 다르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지고요. 너와 함께한 이런 것도 너와 함께한 조금 더 함께하는 너 뒤로 온 느낌으로 써줄 거예요. 굵기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요. 점차 뒤로 가늘어지고 있죠. 굵기가 차이나죠. 이렇게 써도 문장에서 읽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좀 더 뒷부분이 가늘어지면서 변화 있게 보이기도 해요. 띄어쓰기가 하나 있는 정도 문장을 써볼게요. 지금 첫 문장도 주어 맨 처음 시작하는 건 1번 느낌으로 굵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조사는 조금 더 떨어지게 표현하고요. 다시 이어질 건데 여기서 굵기가 여기 있는 굵기가 나오지 않도록 2번 정도 굵기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불어오는 곳 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쓰지 않고 쭉 연결해서 흐름 있게 뒤로 끝나는 느낌으로 써주는 게 네, 좋고요. 또 다른 것도 써볼게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정도는 비슷하게. 여기가 단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작은 굵게 조금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가고요. 띄어쓰기 있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그래서 띄어쓰긴 하진 않지만 묶어서 생각하면 돼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요. 굵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띄어쓰기는 생각하면서도 쓰지는 않고요. 자, 여기서 첫사랑 이 부분을 같이 가서 다 굵어져도 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뺐고요. 입니다. 다시 끝나는 입니다는 굵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뒷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써주고 있어요. 첫사랑입니다. 이렇게요. 굵기 변화가 그냥 일어나지는 않고요. 단어는 한 덩어리로 보이게 굵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쓰고, 전체적인 단어와 뭐 조사가 섞여 있는 문장은 굵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짧은 문장 하나 써볼게요. 이런 한 줄을 쓸 때는요, 좋은. 이쪽에서 크게 굵기를, 가장 굵기 시작을 해서 단어. 단어들은 조금 더 굵기를 이런 정도로 갈 거예요. 사이사이에 있는 조사. 조사들은 조금 더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잖아도 단어들이 잘 읽어질 수 있도록 써주면 돼요. 또 다른 것도 써볼게요. 자, 여기서도 그대는 이렇게 묶어지고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읽어지시나요? 조사가 굵기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다시 띄어쓰기 하잖아도 어디서 이렇게 읽었고요. 자, 여기서 비슷해지긴 하는데 어디서 왔을까? 더 이어도 되고요. 조금 더 달라져도 되지만 이끝 문장은 항상 앞에 있는 굵기보다는 가늘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유지해 볼수 있겠죠. 또 써볼게요. 여기 문장도 너와 함께한 요거 다시 함께한 이렇게 가겠죠? 시간이라서 이렇게 띄어쓰기로 읽어질 수 있도록 굵기 연습은 해야 되는데요.
쓰다 보면 굵기, 단어는 한이 정도 굵기, 조사는 이 정도 굵기, 이렇게 좀 정해져 가거든요. 왔다 갔다 굵기가 조금 더 유지가 안 되면 올록볼록한 느낌이 나서 이렇게 읽다가도 눈에 자꾸 어색하고, 걸리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가려면 굵기, 필압 조절이 좀 필요하죠. 자, 이렇게 첫 시작하는 글자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으로 갈때 굵기 변화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글씨 크기도 조금씩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필압 조절하면서 글씨 크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이런 방법으로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글자 단어부터 한줄 문장 쓰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의 시작도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